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말로 해볼게요. 이날은 친구 3명, 저까지 합해서 3명이서 만난 날이었어요. 미리 보기. 그래요. 명동에서 만나기로 시작해서 한 친구가 다른 방향으로 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 길은 메인 거리는 아니고 명동 사이드 거리예요. So 그림자가 3명이 됐죠. 처음 보는 그림자지만 이제 3명이에요. 친구들을 다 만났고 명동 고로케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 맛있어요. 저는 겨자, 언니는 크림치즈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왔고 명동 안에서 보기 드문 좋은 카페 같았어요. 아, 언니가 저를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그렇게 찍어주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스스로 찍다 보니까. 고맙죠? 아, 그리고 여기 너무 맛있어요. 연어 보이시나요? 제가 좋아합니다. 네. 행복하네요. 그리고 꽐라맛이 그리고 술 먹으러 갔는데 소주를 제가 생소주는 못 마셔서 꽐라맛을 안 뒤로 계속 꽐라맛을 타 마시고 있어요. 원래 그전엔 소주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넣기 전에 한분 생소주 한번 따라줘야 돼요. 왜냐면 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짠 걸라만씨. 그리고 나서 언니랑 헤어졌고 둘만 남았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배부르는데 약간 입이 심심할 때 이게 딱이에요. 그래서 여긴 해와에 있는데 명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메뉴를 보다가 소막창 볶음인가? 이거부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름 뭐야? 그럼 광어라고 What's this called again? 막창 소막창 철판 볶음. 이만한. 오늘 하루는 정말 먹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찾아올게요. 안녕.